안녕하세요. 쌤물입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는 영화 와즈다입니다. 제 이름은 와즈다. 요즘 최고의 관심사는 바로 자전거. 이웃집 아킬라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가 항상 부러운데 마침 단골 가게에 내 맘에 쏙 든 초록색 자전거가 새로 들어왔죠. 엄마에게 졸라왔지만 여자는 자전거를 타면 아이를 못 낳는다면 절대로 안 사주신대요. 팔찌도 만들어 팔아보고 몰래 연애 팬츠도 전달하면서 돈을 모아봤지만 800ER과 전쟁 모으죠? OTL. 그런데 학교에서 무려 1000ER이라는 어마어마한 상금이 걸린 코란 경쟁 퀴즈 대회가 열린대요. 이건 분명 제가 대회에서 우승하고 자전거를 살 거라는 신의 계심이 분명해요. 꿈속에서 저는 이미 제 초록색 자전거를 타고 아킬라와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대회는 앞으로 5주 후 전교의 문제적 학생이었던 와즈다는 과연 대회에서 우승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 와즈다는 2012년에 제작되었고요. 한국에서는 2014년에 개봉하였습니다. 1.1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베니스 영화제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고 여러 부문에서 수상 또한 하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작된 첫 상업 영화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첫 여성 감독의 영화이고 사우디아라비아 올 로케이션으로 촬영된 영화입니다. 하이파 알 만수르 감독님은 사실상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화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말 놀라운 점은 이 영화를 계기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들이 실제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감독님은 이 영화를 만든 후에 여러 차례 살해 협박을 받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감독님은 와즈다로 대성공을 거두신 후에 어느 날 인생이 엉켰다, 메리 젤리, 최근에 완벽한 후보자까지 계속해서 여성서사 작품을 만들어 오고 계십니다. 와즈다는 2014년에 개봉한 영화로 제작은 언제 됐을까? 와즈다로 또 다시 할까?